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가 우리나라 선수단의 출발을 알립니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2년 연속 종합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차세대 피겨 간판 신지아 선수는 인생의 한 번뿐인 대회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꼭 제 인생 경기를 하고 싶어요. 이 경험을 잘 쌓아서 밀라노까지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동계 스포츠 대표 효자 종목 쇼트트랙 대표팀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제일 빛나야 될 것 같아서 더 최선을 다해서 경기해야죠. 전 종목에서 메달 다 가져오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물론 잘 타지만 아직 우리나라가 1등이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성화를 채화해온 선수는 클린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화를 가져온 만큼 그만큼 이번 대회에 가지는 부담감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담감 잘 이겨내고 이번 시합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제일 큰 것 같고 차세대 윤성빈, 소재환 선수도 강원도를 이어 2년 뒤 밀라노에서도 힘차게 썰매를 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을 출전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출전 전에 이제 큰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세계를 들어올렸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유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국민들께도 큰 응원과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달의 색을 넘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하나 돼 즐기는 스포츠 축제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우리나라 선수 153명이 14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냅니다. 화이팅! KTV 김찬규입니다.